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 연이은 고점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과 또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지난 8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이번 주 나올 고용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장 막판에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보합권에서 살짝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3,196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연속성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4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수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루미늄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환경 산업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이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원전 관련주들이 정부의 원전 예산 증액 소식에 오늘 일제히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엔터, 영상 콘텐츠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부터 강했던 수소 관련주들은 오늘은 대부분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코스피상에 상장된 일진 하이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 흥행 기록대로 오늘장 따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9월의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해줬는데 9월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밀려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어제 너무 갑자기 올랐죠. 오후장에 네. 한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이 좀 되더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 1.5, 1.7 이제 이렇게 좀 상승폭을 갑작스럽게 확장을 좀 했는데. 어제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그 MSCI 리밸런싱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DRAM 관련 종목들이 업황 둔화 때문에 비중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지만은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졌었는지 오히려 비중을 채워가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1조 원 가량 나오면서 정말 많이 사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일단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너무 한 번에 갑자기 빠른 단기간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 자체에서도 이제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 눈치 보기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서 맨날 뭐 눈치만 보는 것 같지만은 네. 일단은 뭐 어제 당장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오늘 뭐 빠지는 건 아니지만 뭐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월말에도 MSCI 리밸런싱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 장이 좀 경험적으로 좀 빠지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빠져야 되는데 오늘 올랐네라고 해서 조금 하는 이런 좀 기분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세에서 일단은 외국인들도 지금 당장 뭐 많이 팔거나 뭐 사거나 그런 모습 아니 소폭 좀 매도세로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환율 부분도 뭐 어제 이어서 조금 더 하락세 좀 이어가지고 있고 뭐 특별히 뭐 많이 판다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방향성은 나쁘지 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들 이런 것들 좀 풀리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에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이죠.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중기부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도 현재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조금 더 좀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경기 재개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행주도 있고요. 항공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재개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다만 뭐 종목 특성상 뭐 하루 만에 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가격을 좀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나오는 타이밍은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기타 다른 것들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에 이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업종은 뭐 어제 뉴스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든다지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테마주나 뭐 수혜주로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다가 대주주 지분 매도가 나오면서 그 대주주를 뭐 사람들이 뭐 욕을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뭐 가끔이잖아요. 어제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한 이유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나 이 테마성이 끝나겠다라고 전망을 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말은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는 조금 더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도 조금은 수급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눌려 있을 겁니다. 많이 눌려 있는 구간에서도 뭐 분할적으로도 관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 후반에 좀 예상치 못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천 명 이상까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의 수혜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섹터 자체가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좀 추세적으로 길게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해 주셨고 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조금씩 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에도 조금씩 분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휴맥스인데요. 휴맥스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이다 보니까 또 정부 정책 기대감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납품한 납품처에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도 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뉴스 이후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종목 한 6월 18일 한 4,7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가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 이평 때에서 바닥 잡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샷으로 가면 제일 좋았겠지만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이제 장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바닥을 찍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종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지금 구간이 이제 전에 이제 한번 올랐다가 저항을 받은 구간 인근이니까 일부 정리를 하시고 잔량을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오늘 이제 종가까지 만약에 종가에 윗꼬리가 나오고 밀리면은 일부 정리를 하더라도 종가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겠다, 6천 원 돌파해주는지 확인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조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상승을 보셔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부 가능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6천 원대만 한번 뚫어내주면은 정 고점 인근 윗골이 나왔던 그 자리만 자 먹어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 6천 원대 초중반에서 일부 차익실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절반 정도는 추가 상승 돌파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4,700원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5,600원이고 곧 있으면 6천 원대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때가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도로 접근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천 원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에 온라인 강연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일정도 들어볼까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강연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그 댓글 채팅창에 이제 올라 유튜브에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댓글도 올려 주셔서 제가 읽어 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상 깊은 이제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를 들으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방송들을 많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보시면서 만족하는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라서 제가 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날 라이브 오후 4시에 하고 있는데 허황된 이야기들 뭐 1000% 간다 뭐 2000%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맨날 뉴스를 보고 방송을 보면서 아침에 들은 얘기 점심 때 듣고 점심 때 들은 얘기 저녁 때 들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에도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은 유튜브로 찍고 오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께 그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오후 4시에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들어와 계셨다가 저희가 들어와 계시면 제가 시황이라든지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또 좀 방송에서 해드리는 것보다 자세히 해드리니까 그런 서비스들 좀 봐보시고 금요일 오후 4시에는 강연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또 설명 같은 부분들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9월의 첫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정답만 다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7번입니다. 마지막 종목. 영어 알파벳 I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일단은 업종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종목인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2만 원 중반대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하락세였지만은 어제 반도체 업종이 오후장에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좀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켓 제품을 네.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에 많이 쓰이 여러 업체들이 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상품이다라고 하다 보니 네.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올라갈 때 좀 가장 좀 밀접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반도체 업종이 조금 조정받은 흐름에서도 낙폭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제자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종이 오늘부터 조금 어제 이후로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부터 지켜보시기 좋은 가격대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반도체 부품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IOC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제전에도 이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수익을 크게 줬었는데 저희 그 당시에는 리뷰를 드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이제 매일매일 같은 종목을 드리진 않지만 또 한 분기가 지나거나 또 반기가 지나거나 하다 보면은 같은 종목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 부품주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 여러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생소한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생소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도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I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네. 영어로 세 글자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후에 한번 좋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 I로 시작하는 영어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방송을 못 보셨던 분인지 점점 퀴즈가 어려워진다라는 좀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은 또 다른 힌트가 없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힌트를 드릴 때 가수 이름을 줬던 걸로 잠시만요. 사진 힌트 때 해야 돼가지고요. 그러면 그 가수분 네. 말고 다른 네. 가수분을 할게요. 이제 네. 자, 그 당시 힌트를 드렸던 가수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가수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7080 세대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가수 이름을 조금 이제 떠올린다면은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은 거인 김수철 씨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제목 알고 노래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이런 노래도 네, 있고 네, 네. 또 못 다핀 꽃산송이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던 이제 김수철 씨라든지 네. 또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라든지 그분만 빼고 지금 다 말씀 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분을 저도 떠올렸기 때문에 네, 그 네, 외에도 네. 여러분들 7080을 감성을 가극하는 그 가수님들의 뒤에 이름에 이니셜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오답들과 또 여러분들 추억에 담긴 노래 또 저희한테 선곡해 줄 수 있는 노래가 있으시면 방송 막판에 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그런 재미있는 사연들도 추억이 담긴 노래들 리스트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제 이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이니셜을 가진 가수의 이름들을 많이 제시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오답이나 재밌는 사연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깨끗한 나라 매수가 5,890원의 비중 10%입니다. 요즘 너무 하락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8월 달에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이 종목도 현재는 5,300원. 최근에는 거의 이 부근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게 그 시장 하락 때문에 같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사실은
하락 추세였던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하락과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이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옛날에 마스크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무상 생리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테마 정치 테마로도 엮인 적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급등했을 때는 또 인물 테마, 정치인 대선 테마로도 좀 엮여서 움직였던 이제 각종 이제 테마들이 있었는데 차트 보시면은 사실 자리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매수가가 5,890원이니까 박스권 정도 보시고 박스권 하단에서 샀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갔으면 이 주황색 선 정도면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부서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올라간 자리가 있는 종목들은 빠질 구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돌려올리지 못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급등했던 그 전자리 한 4,000원대 중후반까지도 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한번 시간을 주시고 빠르게 이제 추세선으로 올려놓지 못하면은 일단 5,300원인데 최소한 5,000원대 후반 6,000원까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본절가 인근이죠. 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빨리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주시고 만약에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매수가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시니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떤가. 지금 급등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조정을 주고 또 이제 이 박스권까지 이탈한다면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그 박스권이 강한 매물 저항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까지만 보시고 반등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3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06,000원에 비중 25%입니다. 여기저기서 14~15만원까지 간다고 하던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을 챙겨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25,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좀 낮으신 편이라서 이제 수익 중이신데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은 흐름은 좀 나아지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블럭틸 이후에 많이 침체되었다가 이제 그것도 어느새 또 반년이 됐어요. 이제 저런 이슈 한번 나오면 한 반년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벌써 이게 반년이 되었고요.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7383번님께서 문자 보낸 거 보면은 더 간다고 하던데 이제인데. 그냥 순전히 남의 의견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남의 의견이고요. 지금 주식은 본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순전히 남의 의견만 듣고서 이렇게 뭐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 챙겨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는 챙기고 어느 정도는 남을 믿어보자는 정도로 좀 나눠서 보셔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의 의견만 100% 따라간다라고 해도 8명이 더 간다 그러고 2명이 안 간다 그러면은 한 10분의 2만큼 20%는 매도하고 나서 보시면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13만원대 저항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틸 이후에는 6개월 정도 이후에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국면 때문에 뭐 14만원, 15만원까지 가능하다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일단 13만원대 저항이 좀 분명히 강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25%나 사셨는데 그래서 뭐 5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좀 챙기고 가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화학 매수가 36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더 보유해도 될까요? 매도시기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역시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최근에 SK머티리얼즈 합병의 투자 대안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과 어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이제 SK머티리얼즈가 분할 합병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대장주가 이제 SK머티리얼이었는데 이제 반도체용 이제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의 대장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병 분할 합병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 종목이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근원적인 레포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뭐 정리하셔야 될 종목도 아니고 46만 원대면 사실은 괜찮은 가격 사셨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2만 원대를 박스권은 하단으로 놓고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44만 원도를 놓고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종목만 해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횡보를 하든지 조정 가격 조정을 주든지 기간 조정을 주든지 박스권을 주든지 한번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6만 원대면은 여기 상단 45만 원대를 돌파하지 않는다고 해도 45만 원 박스권 상단까지만 봐도 사실 먹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상단을 1차 목표가로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만약 돌파하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만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고 만약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서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추가 이제 매수를 하는 박스권 매수 전략과 그리고 추세를 가져가는 기본 물량을 가져가는 전략을 병합해서 쓰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박스권 상단 45만 원 인근을 1차 목표가로 놓고 대응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으로 보고 좀 매매를 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를 이 박스권 상단 45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밀리게 되면 하단에서 다시 잡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OCI는 이 2차전지 소재 분야, 이 신사업 진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죠.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괜찮을까요? 요즘에 또 새롭게 또 자주 들어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주 들어오고 일단은 뭐 전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오늘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아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가격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태까지 11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인데 13만 원 거의 근접하는 현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지금 당장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밑에까지 좀 눌리는 것도 또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고 차라리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13만 원을 확실하게 눌러 앉았을 때 매수하는 것도 차라리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나온 예산, 환경이나 과학 쪽에서 나온 예산들을 좀 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원전에 조금 더 좀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이런 데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낮아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버튼을 누르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박스권 하단이 11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11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13만 원 돌파 안착 시 그때 매수 계획을 세워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I로 시작하는 총 3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사진 힌트 또 바로 보여주시죠. 이게 종목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같은 분을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대신 사진은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가왕이시죠? 그 유명한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쵸. 나의 본절.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개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워하면 언제나 나의 본절과 멀어지는 거예요? 수익을 만날 때가 멀어지신 분들이 지금 많죠.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본절과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언젠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 처음에 당연히 손실도 보게 되실 거고 괴로운 일 정말 많이 겪으실 거예요. 남의 돈 버는 거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양말 한쪽을 팔더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떡볶이 하나를 팔아도 한 컵을 팔아도 남의 돈 그렇게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주식시장은 되게 쉽게 접근하세요. 그냥 주식 사면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다가 어느 순간 만나게 되겠죠. 본절과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수익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오늘을 좀 버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돈은 돈대로 다 잃고 경험도 얻지 못하고 떨궈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보시면서 많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이제 I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로 시작하는 영어 세 글자인데 네. 뭐 가수 아까 이제 가왕이 나오셨지만 이승철 선생님도 나오셨지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수철 선생님도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유튜브 댓글창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IOI 뭐 이런 이제. IOI? 예, 왜냐하면 통상은 저희 이제 뭐 못다 핀 꽃상송이 이 정도 나오면은 네. 대충 이제 그 추억의 이제 플레이리스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누구 노래예요? 김소철 선생님이에요. 아, 그분 노래구나. 네네.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지. 아, 이 노래 여자분 노래 아니에요? 아, 헷갈리네요. 지금 그래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옛날에 그 작은 거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국악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부르셨던 노래고, 네. 또 한때 그 옛날에 이제 한 80년대 중후반에 조용필 선생님께서 이제 소위 가요계를 독식하던 시절에, 네. 김수철 선생님과 이제 그 잊혀질 계절의 이용 선생님, 그분이 이제 한번 1위를 탈환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이제 한때는 조용필 선생님이 권자도 잠깐 들었다 놨던 네. 그 정도 인기 있는 가수지만은 네. 모른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모르는 척한다. 나이가 드러날까봐 모르는 척한다. 김상현 전문가는 진짜 관심 없어 보이지 않아요? 김상현 전문가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함 뒤에 있는 두 글자에 인인사를 써주시면 오늘의 네.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손에서는 이승철님밖에 이름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일단 성은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뒤에 두 글자를 이니셜로 잘 적어서 오늘 정답 세 글자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나 추억, 노래 그리고 뭐 오답 같은 것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확인해볼 문자 27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 매수가 122,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인적 분할 직후 가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당시 가격이네요. 그때 122,500원에서 출발해서 10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94,500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시고 싶어서 이제 질문 주신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이 자리에서 손절할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손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못 판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조정 나올 만큼은 다 나왔고 이제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손절을 지금 당장 고려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빠진 낙폭도 있고 가지고 있는 비중도 있고 반등이 또 확실시 되는 상황도 아니니까 추가 매수도 하긴 어렵거든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은 아직 반등이 나와도요. 조금 비중은 좀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한 10만 5천 원대부터 한 11만 5천 원대에는 좀 분할 매도를 좀 하면서 좀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전장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돼서 뭔가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야지 좀 주가 상승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그래서 올랐었거든요. 앞에 올랐던 게 스마트폰 접고 뭐 차량 사업, 전장 사업이나 로봇 사업 뭐 한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부진한데 일단은 이제 그런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배터리 소재, 배터리 관련돼서도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서 LG 화학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또 가격 전략 짚어드린 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티스 매수가 5,400원에 비중 50%입니다. 비중은 크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지치네요. 전망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4,76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스마트팜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렇게 주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보면 좋을까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고 네. 거래량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시장 소외주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거의 거래량이 마른 상태고 사실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할 때는 당초 부품이라든지 뭐 스마트 뭐 이제 휴대폰 관련된 이런 쪽보다 정치 테마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보시면 근데 좀 반성을 좀 하실 게 일단 제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 중에서 1등주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등, 3등 정치 테마, 정치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좀 가능성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1등 후보는 대부분 주가가 다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2, 3등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주가도 좀 빠져 있고 좀 드물다가 이제 한 번씩 뉴스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이제 그런 분들 관련주도 좀 움직일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등주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사진 가요 때가 딱 그 뉴스 한참 나올 때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골이 나오는 고점 레벨 이쪽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돌파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면은 단기 변동성을 노리고 사신 거거든요. 추세를 보고 사신 게 아니고 그러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빠르게 정리를 안 하면은 이게 올라간 자리에서 낙폭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다 마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121선 라인 정도는 지금 복귀를 해줬으니까 현재 손절가를 짧게 120선을 이탈하면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4,700원인데 4,760원인데 한 한 4,600원까지만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 자리가 4,600원 자리가 깨지면은 일단 4,000원대 초반 4,2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뭐 세게 붙어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외주 느낌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빠졌다가 빠진 다음에 4,200원대에서 브레이크가 잡힌다고 해도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매매하실 때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리뷰를 드릴 때도 휴맥스를 리뷰 드릴 때도 윗꼬리가 나오는 정고점 인근에서는 아까 6,000원 말씀드리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돌파해볼 확인해보세요라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전고점하고 꽤 이격이 있어서 이미 안정적으로 먹을 것들을 확보해놓고 전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자리에 미리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대기를 하고 계셔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움직일 때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손실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너무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를 121선 4,6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콜마 B&H 매수가 4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반등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앞으로 전망과 대응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라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도 최근에 이 종목이 급락했던 흔적이 있길래 네. 왜 하락했나 이제 살펴봤더니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요. 저는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차라리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사실 뭐 거래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음봉이 나와서 제가 뭐 권해드리는 구간은 아니긴 한데 이미 위에서 매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추가 매수를 어차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왜냐면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 지금 해볼 종목은 아니거든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던 것처럼 뭐 음봉에 거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뭐 왜 빠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은 뭐 하락이 너무 세서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손실 상황에서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 단가를 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서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좀 해보셨다가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가격이 43,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40,000원에서는 매수를 하고 43,000원에서는 매도를 하는 이 전략이 가능하세요. 지금 기보유자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이고요. 뭐 제가 뭐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로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일 확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40,000원에서는 매수, 43,000원에서는 분할 매도 해가면서 손실 좀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40,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43,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3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테스나 매수가 54,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과 전망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반도체 주죠. 이번에 최근에 이 삼성의 투자 수혜주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1,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매수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매수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차트를 저희가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네. 이제 여러분들 매수한 타점을 보시면 거의 고점에서 왜냐면은 사실 고점이 전고점이 이 구간에서 뉴스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 많이 올라오거나 지금 현재 시세가 좋은 종목들을 뉴스라든지 방송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목들이 잘 간다 이런 브리핑을 드리는 건데 그걸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 종목은 시세가 나온 종목이 아니고 시세가 나올 종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검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실적 측면에서도 사실은 영업이익 땀만 봐도 2018년에 187억, 2019년에 242억, 2020년 작년에 306억이 넘었고 올해도 지금 반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13% 증가 그리고 매출의 37% 증가하는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이 차트 자체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매수 타점은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종목도 크게 이제 추세가 이탈되기 하지 않는다면 한 47,000원 정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장기 입형 때 이탈하는 가격이거든요. 47,000원 정도를 입하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조금 지금 좀 잘못된 매수가에 사셨지만은 계속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만 47,0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I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ISC입니다. 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꽤 괜찮은 수익을 줬던 기억이 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뭐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오고 매수가는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3,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29,000원이면 전고점 인근입니다. 여기를 일단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구간은 왜 오늘 구간이냐면은 보시면은 중기 이평단 60일선에서 지지 받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만약에 60일선이 깨진다고 하면 손절가도 짧게 잡을 수 있고 일단 전고점 인근까지 먹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고점 인근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거기서 반을 정리하신 다음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를 확인하셔도 되거든요. 손절가 23,000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60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항상 매수하실 때 목표가 손절가도 조금 생각해보시면서 내가 얼마큼 벌 수 있나, 얼마큼 먹을 수 있나, 내일 갈까 말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격 전략이라든지 대응 전략들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오늘의 정답 ISC입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ISC였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ISC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1등 할 거야 라면서 이게 좀 귀여운 문자 보내주셔서 원래는 선착순으로 드리진 않지만 1등을 해주셨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또 1등 분께 한번 채택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박수요? 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같이. 네, 같이. 네, 빠른 손놀림 좋았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 2860번님, 정답 ISC 맞춰주셨고 이영 전문가님 정말 대단합니다. 연예 평론가로 나가셔도 대성할 듯합니다. 세 분 정말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칭찬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김수철님을 관련된 설명에 굉장히 감명 깊으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가요 무대냐 이런 댓글도 올라왔었고 저 이제 알았거든요. 그 나라라 슈퍼보드 치키차카 그거 노래 부르신 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치키차카 이제 압니다. 그게 대표곡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도 그 노래는 알아요. 그쵸, 우리는 알죠. 우리 이 노래 압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연애 평론가로 나가셔도 대성할 것 같다. 이런 칭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연애라 그래야죠. 그 연애가 아니고 알콩달콩한 연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연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 연애라고 할까? 네, 제가 네네. 이제 그 화면이 보이는데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받침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삶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하셔야 되는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조급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매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네.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또 이제 칭찬 문자 보내주셨는데 1196번님께서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하네요. 비가 많이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면서 계좌 파란불을 달래면서 세 분의 재밌는 방송 보면서 달래봅니다라는 문자 있었고요. 그리고 9341번님 오매불망 기다려지는 방송 항상 즐방합니다요.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애청자님들의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나요 계속? 아침에는 좀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지금은 안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떠세요? 아, 저 막걸리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막걸리가 네. 먹으면 살이 쪄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딱 그 막걸리 잔을 드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거 먹으면 내가 살찔 텐데, 내일 아침 얼굴 부을 텐데, 안 그래도 부어 있는데 터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게 돼가지고 네. 이제 파전에 요즘 소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파전에 소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애청자분님들의 또 방송 즐겁게 보고 계신다는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송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중국의 차이신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중화권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다 싶더니 다시금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9시 반 구간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내려고 있는 시도들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좀 플러스권으로 올려 세웠는데요. 0.03% 강세 속에 3,200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현재 매도폭을 줄여내고 이면서 지금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9시 반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에 오히려 장 초반보다 더 높게 올려세우는 시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3%대 강세 속에 10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1200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6거래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알루미늄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알루미늄의 슈퍼사이클 시작점에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일 알루미늄 21% 급등세 보여주면서 50일 신고가 경신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유 플러스와 다른 삼화 남선 알루미늄까지 함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전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원전 관련된 예산을 올해보다 4.8% 증액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15%대, 서전기전이 1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함께 이 주기기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 개별 모멘텀 많으면서 4.3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mRNA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이진이 이 mRNA 백신과 관련해서 1상과 2회 이상의 승인을 신청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진 지금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수소 관련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 아마 일진 하이솔루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89,100원에 지금 체결 되고 있고요. 따상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급이 지금 이쪽에 몰렸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수소 관련주들은 오늘은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 게임주 위메이드가 상승 탄력을 가파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메이드가 현재 24%까지 상승 탄력 확대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그룹주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게임주 개별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탄력 확대하면서 3200선과 10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주가 흐름 오늘도 막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